우와. 야. 남남 남대문을 열어라. 일로 와봐봐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러니까 사람들이 네 성격 좋다고 오해하잖아. 오해라니요. 솔직히 나 성격 좋아요 안 좋아요? 열나 좋아. 네, 오늘의 시장은 꽃시장. 남대문 시장을 한번 듣기려 볼게요. 남대문 시장에 예전에는 뭐 하러 오셨었어요? 그릇 싸고. 맞아요. 꽃 싸고. 네. 갈치조림 먹고. 갈치조림 먹고. 그렇죠. 도나스 땡기고 씨앗호떡 먹고. 어떤 거? 씨앗호떡에서 기름 막 냄새가 확 나잖아요. 네. 줄 서 있어가지고. 저는 도넛을 즐기는 편이어서 저쪽에 가면 도넛 가게 맛있는 데 있거든요. 네 거요? 아 우리 말고. 아 우리 말고. 저기. 우리 거로 소개하면 양아치죠. 난 남자라면 소개할 건데? 남자라면! 아니 근데 저기 계신 네. 분들은 네. 계속 우리를 쳐다보면서 웃으시는데 잠깐 일로 와보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뭐 사셨어요? 여기 또 약국이 싸가지고. 네. 아 약국이 싸. 영양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 대학생 같은데 무슨 소리야. 일단 이렇게 한번 해놓고. 아이가 지금 유치원? 네 유치원 어린이 둘 다요. 어머 어머 애국자야. 나 이거 아, 어떻게 됐어요? 9196? 어, 이렇게 어린데 애들이 둘을 낳았어 애들을. 결혼이 지금 몇 년째입니까? 5년 차요. 뭐가 그렇게 급했어요? 남편이 진짜 좋았어. 막. 잘 맞았어요. 잘 맞았어요. 자, 팁을 한번 준다면 이런 남자랑 결혼을 해야 행복하다. 친구 안 좋아하고 가정적인 남자. 신랑분이 친구를 되게 야. 좋아하나 봐요. 아 근데 가정적이에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자, 하나 팁. 애정 표현 많아요. 제일 좋아하는 표현은? 그랬죠. 그랬죠. 뭘 알아 니가?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어, 맛있는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 맞아요. 어? 네. 수원에 있는 거 보고 갔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우리 독자님, 독자님. 네. 소주도 한 잔 걸치셨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왔다 가시고 주스를 더 사고 있잖아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저희가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러면은 남대문 가서 뭘 먹어야 되나? 아, 저희가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 어디야? 저기 떡볶이 파는 집이 있는데 네. 거기 새우튀김이 너무 맛있어요. 새우튀김이 너무 맛있어요. 그 바삭함이 저 지금 못 만들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한 마리 오케이. 우선 씨앗호떡은 건너뛰시죠. 장사 너무 잘 돼. 너무 잘 돼. 네. Where from? 스웨덴. 역시 영어 잘하니까 영어 인터뷰 한번 해볼까요? Can we make an interview? Just a few minutes. I'm a Korean actor and he's Korean chef. Pig. Korean pig. What's your name? Ivan. Ivan. You visit Korea with your family, right? Now I'm working here. What do you do here? I'm an intern at the Embassy of Sweden. 들으셨어요? 아, 스웨덴 대사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This is a very important question. You have a girlfriend? No. No. What's your Instagram? 여러분께서는 인터내셔널 플러팅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The main question. So what do you recommend here in 남대문 시장? There's a long line here for a reason, I think. You like that? It's amazing. So good. She's an expert in food. I always listen to her. 혹시 뭐 남대문 시장에서 추천하실 만한 곳? 고등어구이랑 비빔밥. 갈치조림 옆골목. 아. We take a picture together. Thank you very much. 거리가. One, two. 감사합니다. Thank you. 이제 슬슬 출발 한번 해보실까요? 아. 이태원에서 자주 뵀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정은정 호랑 캔디. 이거 왜 주셨어요, 저한테? 일로 와보세요. 잠 잘 주무시라고 요즘 잠을 못 자요. 아니 제가 잠을 못 자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랫게 라방 할 때 호호는 소리 들었잖아요. 제가 라방을 하고 잠 들었어요? 이게 라이브 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계속 어머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아, 식욕 줄여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많이 먹어요. 이거 맛있는데? 야 이게 왜 맛있지? 아 여기 호떡이요? 여기 호떡 한번 해달라고 사장님이 하시는데 얼마나 됐어요 이 호떡집? 8년. 8년. 근데 저쪽 집은 저렇게 줄 서 있는데 이쪽은 왜 줄이 없어요? 밀렸어. 네. 밀렸어. 장사해야 돼 우리. 줄 서는 맛집 앞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줄 서는 맛집 앞이니까. 줄 서는 집 맛집. 네, 앞... 이 집만의 특
특별함을 우리가 하나 줘야 되겠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메뉴를 봤어? 여기저기에 다 있는 것 같아. 이건 모짜렐라 치즈 야채 호떡? 야, 이 사이즈 봐라. 지금 저게 뭐예요? 이거는 야채인데 치즈 나오기 전에 네. 일단 에피타이저. 에피타이저. 엄청 뜨겁지? 어떻습니까? 왕창 뜨겁나 봐요. 소스 너무 맛있어. 왜요? 소스가 뭔데요? 소스를 발랐거든. 소스 한 번만 더 발라주시면 안 돼요? 간장이랑. 아, 이게 약간 끈끈한 소스구나. 어머, 어머. 야, 야채 호떡 맛있다. 어머. 그거 이제 중국집에서 시켜먹는 잡채밥 맛이 나네? 소스가 한 수네. 치즈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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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봐봐.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지금 비둘기가 와가지고 우와. 밑에서 떨어진 거 다 먹고 있네. 저 의류집 여기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저 촬영 중이에요. 야, 이거 대박 맛있겠다. 어때요? 괜찮아요? 너무 괜찮아요. 너무 맛있어. 야채 맛있었는데 치즈 호떡이 딱 세 배 맛있었거든요. 우와. 이제 꿀로 딱 마무리하면은. 꿀로 딱 마무리하면은. 야. 이게 꿀 호떡. 아. 꿀 떨어져. 꿀 떨어져. 우와. 차이나? 자, 완성! 셰프님이 맛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네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 아는 사람이죠. 저번에 여기 나왔었어. 배우! 용산! 쳐다보고 있는데 나 낯이 되게 익은 거지. 머리를 더 잘랐네? 맞아요. 머리를 더 잘랐어. 남대문에 웬일이야. 호떡 먹고 싶은 거 맞는데. 이거 이제 맛있어. 너 안 나와가지고. 우리가 사줘야겠다. 치즈 야채 먹을래? 치즈 야채? 저희 치즈 야채 하나만 더 해주세요. 오늘은 제가 쏘겠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아요! 아니, 우리 댓글을 봤더니, 네. 야, 이원일이 맨날 산다. 아. 홍석천 돈 없냐. 제가 오늘은 특별히. 자, 박수! 자, 이제 우리 반응이 아니라 찐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너무 잘 될 거야. 감사합니다. 작은 것부터 천천히 꾸준히 욕심내지 말고 좋은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해야 돼. 좋은 사람이 됐던 정말 감독이 없나 봐요. 계속 먹고만 있어요. 해요, 저도. 자, 여기 돈 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야, 날씨가 오늘 좋으니까 시장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다. 북적해요. 와, 여기가 이제 그릇돔의 상가죠. 주방에 관련된 거를 남대문에서 먹고 하면은 화학동 가야 돼. 맞아, 맞아. 여기가 이제 갈치골목이죠. 갈치골목. 갈치 같은 경우는 뭔가 한상이 좀 차려져 나와야 되니까 막판에 가는 걸로 맞아, 하시고 맞아. 옆으로 가면은 비빔밥 골목, 옆으로 가면은 칼국수 골목. 칼국수 골목. 사랑스럽다. 지하에 가면 네. 국수 파는 집 되게 맛있는 집 있는데 계단 밑에. 아, 국수집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에피타이저 먹었으니까 국수 하나 정도는 때려줘야 되는데 국수 하나 때릴까요? 새우튀김 이 집인가 보다. 이 집인가 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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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오셨어? 저희 경기도 시흥시요. 시흥시에서. 네. 이 집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여기 물건 때러 자주 오는데 물건을 때러 온다고? 잠깐만, 외식업은 아닌데 이 집들은? 악세사리 돈 좀 됩니까? 아, 이제 시작해가지고 아, 근데 트렌드는 뭐예요? 골드한 거. 우선은 그러면은 옆에서 드실래요? 네네네. 드세요. 이렇게 드시고 드세요. 네. 이거는 쌀떡. 밑에는 밀떡이 깔려있고요. 아, 맛있겠다. 자, 이렇게 굵은 고춧가루 쓰는 떡볶이집 진짜 오랜만이야. 살짝 새우튀김 약간 어머, 여기 과일 들어가요? 네. 단맛이랑 새콤한 맛이 싹 나네. 저 두 분이 밀떡을 먹는 이유가 있어요. 밀떡 되게 맛있네. 아, 그래? 밀떡파예요? 쌀떡파예요? 밀떡파죠. 되게 그거 있잖아요. 재료가 많이 들어가 되게 신선하네. 아, 그거. 이거 뭐예요? 다르다. 매운소스 얼큰하게 먹고 싶어서 발라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한 입은 먹어보고. 새우튀김 먹어야 돼. 안 시켰어? 안 시켰어? 새우튀김 두 개만 주세요. 오랜만에 갓 튀긴 약간 이런 거 먹으니까. 새우튀김만 사자. 야, 이거 뭐야? 우와, 얘 뭐야? 맛있나 봐.
이게 야. 이게 마법 소스야. 와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어, 어디 왜 오셨어요? 샤핑 왔어요. 아니, 그냥 왔어. 아 진짜로? 저희 작은 이모랑 작은 이모. 아 진짜로? 아니 집안 어른들이 다 건강하신데. 네네. 너는 조금 과하다. 유전자 조금 더.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오 족발. 남대문 족발 남대문 유명하거든요. 미쳤어. 네. 캐러멜 넣고 해가지고 족발들이 색깔이 진하잖아요. 맞아. 이게 진짜 옛날 족발 색깔이거든요. 아. 지금 보면은요 제 톤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이 집이 되게 클래식해요. 어우 형 오늘 돈 잘 쓰는데. 아 내 돈이니까 네. 마음 편히 쓸 수 있다 야. 야, 와 대박이다. 원래 족발 색깔은 이래야 되는 거야. 와 이렇게 어. 캐러멜을 안 넣어서 어. 되게 옛날 맛이거든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 새우젓 탁 찍어서. 나는 이 맛이 다시 널리 퍼져야 된다고 봐. 돼지의 맛이 느껴져요. 내가 왜 옛날 맛이라고 하는지 알겠죠? 어떻게 꼬들꼬들하지? 꼬들꼬들하고 갓 삶아서 아직 식히기 전이잖아요. 지금 아직 부들부들할 때 잘 삶은 거를 양파랑 새우젓이랑 해서. 야 껍데기 너무 맛있다. 어? 그만 먹어요. 우리 또 먹어야 되잖아. 네. 아유 어머니 감사합니다. 돼지 발톱이었어. 구수한 족발, 옛날 족발 먹어보고 싶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여기 와서 사세요. 여기 저 추천해드려요. 저도 여기 자주 사는데요. 근데 나는 이게 옛날 족발이 있다라는 거 처음 알았어. 그 색깔이 이렇게 좀 누리딩딩하게 있다. 그래서 나는 여기를 몇 번 지나가다가도 네. 1차로 삶았나? 초벌한 건 줄 아셨구나. 약간 초벌한 것처럼. 왜 우리가 늘 보던 족발은 맞아요. 까맣잖아. 네네. 조금 다크하지. 들리겄나 난 이런 생각했어. 이 족발은요 매콤한 소스에 볶아 먹으면 진짜 맛있어. 돼지 쪽으로는 아주 최고예요. 예.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도넛 가게가 여기입니다. 이 집 생도넛가 진땡이야. 와 잠깐만요. 우리 이거는 국수를 하나 먹고 와서. 야 밥 먹기 전에 이거 달친 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단 말이야. 아, 그럼 족발 먹었으니까 고기의 향을 묻히고 국수를 먹고 와서. 네. 이 집 생도넛가 내가 얘기한 거 알았다고. 나도 이 집 맛있는 거 안다고. 보시. 저 밑엔가 20년 전에 가게 할 때 재료 사는 거는 여기서 다 샀어. 아, 그 태국 재료 들고 온 거 여기 없어. 어. 우와. 아, 뭐야? 단골집인 거예요? 여기네 단골집. 어머. 내가 필요한 모든 재료를 여기서 다 구해 주셨어. 그러네. 여기 보니까 네. 저희 향신료부터 다 취급하시네요. 다 있죠. 예. 네. 아우. 어, 잠깐만 여기 뭐야? 여기 고기도 파세요? 우와. LA 갈비 좋은 거 봐. 야, 요즘은 더 냉동 빵, 빵도 교수. 빵도 있고. 네. 그리고 진짜 웃긴 거 알아? 뭔가 좀 찾아줘. 그러면 네. 저 밑에서 어디서 나와. 나왔어. 이거지. 이거지? 형이 얘기하는 국수집이라는 게 여기서 사고 나서 네. 아, 여기 가는 거예요? 네, 여기 아, 그래요? 그러면 빨리 먹어야죠. 이따가 소스 필요하면 여기서 그냥 갖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 좁은 계단 밑에. 여기 계단집 할머니 국수집이잖아. 50년 전통. 야 우리 잔치 하나랑 비빔 하나 먹자. 냉면은요? 아우 미친 새끼야. 빨리 먹고 가자. 오우 맛있다. 와 양념을 섞기 전에 국물부터. 야 술 마시고 와가지고 장 본 다음에 해져. 그렇지. 여기 와서 하나 먹으면. 몸이 싹 녹을 것 같아. 우와! 찬바람 불 때 너무 맛있지. 진짜 깔끔하고 너무 맛있다. 와, 전 딱 안 먹는 잔치국수 종류가 하나 있어요. 뭐요? 비린내 나는 잔치국수. 아~ 좋은 멸치 아닌 걸로 갖다 그냥 육수 막 계속 끓이면은 똥에서 쓴내도 나고 나니까. 막 이러거든. 근데 와, 진짜 깔끔하다. 자, 이거 먹어 이제. 비빔에 잠깐만 이거 무 절인 거 직접 하시는 건가? 그냥 그 쌈무 사다 가시는 건 줄 알았는데 이 무 절임 직접 하시는 거네. 나 이래서 비빔이 좋아. 살짝 달콤하면서 새콤하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빨리 한 입만 넣어볼게요. 열무김치 피처링. 그러네. 자, 일어나시죠. 가자. 아유.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아, 여기 어물전이 있어요? 네. 어머, 병어도 있네? 어머, 병어 가지고 또 요리하면 기가 막힐 텐데. 어머, 아, 고향이 너무... 어디세요? 전라도예요. 그쵸? 전라도지? 꾸덕꾸덕 삐들삐들 말린 거라 병어랑 삼치 갖다 놓으신 분들은 방금. 거의 100% 전라도거든. 정우. 남편분 어디 계셔요? 아, 동물로 같이. 아! 뭐 하세요? 남편분께서는? 같이 이거 해요. 아, 이거 딴 데 또 있어? 야, 양빵으로 드시네. 여기 그러면 자릿세도 엄청 비쌀 거 아니야. 아파트 한 채값, 아파트 한 채값. 수입이 좋으시죠? 생선 짭짤한 것처럼 수입도 짭짤하다. 이 집이 보니까 작은데 퀄리티랑 가지수가 되게 좋아요. 여기 개도 파시네. 팔아서 알이 꽉 찼어요. 알 꽉 찼어. 뭔데 이게? 은갈치다, 은갈치. 혹시 그러면은 갈치 파시니까 갈치조림집 중에서 추천할 만한 데 있으세요? 아, 저 앞에 저기 딱 갈치 넝쿨 씌워져 있네. 아, 갈치 넝쿨? 아, 갈치 골목이 저쪽이 아니라, 잠깐만, 여기도 간판이 있네? 아, 여기부터 시작이야. 여기부터 시작.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죠. 도넛을 먹고 단짠, 단짠, 단짠으로 가야 되거든요. 단짠, 단짠, 살찌, 살찌, 살쪄, 살쪄. 돼지, 돼지, 돼지. 아이고, 정말. 과일 파세요. 여기 또 과일 가게야. 과일 가게. 과일 가게 아들. 사장. 그래서 그런지 약간 담아놓은 게 젊어. 젊은 젊어. 젊어.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과일 뭡니까? 샤인머스켓. 얼마입니까? 4,000원. 하나만 살까요? 하나만 사서 우리. 해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아, 이런 서비스도 되네? 젊은 친구들이 오픈을 하면 굉장히 시스템이 바뀌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이거는 감동이다. 물방울, 방울방울 있는 거 봐. 잠깐만, 나 손 좀 씻을 수 있어요? 네, 잠깐만. 아, 빨리 와요. 빨리 먹게. 아우. 아직 안 먹었죠? 네, 고들 있잖아요. 먹었다잖아. 두 알 먹었다잖아. 어머니! 여기 없잖아. 아우, 이 새끼. 아, 근데 진짜 달아요. 달다, 맛있다. 과일도 직접 때러 가는 거예요? 아, 삶아서. 내가 샀잖아. 그리고 이제 창 다 보고 나서 알았어요. 저는 꼭 들리는 곳. 알았어요, 여기요. 생도나스. 아우, 설탕 바른 거 봐. 꽈배기 두 개, 생도나스 요거 두 개, 찹쌀 도넛츠는 하나만 주세요. 자, 드디어 원하시던 도넛츠입니다. 와, 진짜 무서운 거는요. 이게 5,000원어치라니까. 뭐부터 드실 거예요? 샌드나치는 좀 나중에. 그래요? 그럼 저도 같이 똑같은 걸로. 아~ 와. 와. 와우. 맛있어. 너무 맛있어. Do you want to try? 아. Where are you from? Belgium. Belgium. Is good? 팥이 그냥 꽉 차 있어요. 시장에 와서 도넛을 먹는 제일 큰 이유. 생도나스. 오늘은 하얀 우유가 없네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아, 아니에요. 망원 시장에 이어 남대문 시장의 생도나스. 어떤지 보겠습니다. 야. 그치, 이거지. 먹고 바로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씹어서 넘길 때까지 이거 빡빡한 느낌이 있어요. 먹으면서 느끼는 게 다른 도넛들은 되게 쫀득쫀득 고식감이 있는데 생도나츠는 마치 발효를 안 한 것처럼 퍽퍽하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박력분으로 만들어요. 아, 밀가루가 밀가루가 달라. 이거 꽈배기입니다. 꽈배기. 이거는 꽈배기는 제가 들으면 이상해요. 왜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들고서 입을 이러니까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그러네요. 와. 남대문 시장에서 제 소원을 풀어주셨으니 남대문 시장에서 이제 형 소원을 풀어드릴 차례예요. 저는 남대문 시장을 그렇게 수없이 왔지만 너같이 먹는 애는 처음 봤어요. 근데 가는 데마다 먹으면 어떡해요? 오늘은 되게 라이트하게 먹었잖아요. 이게요? 솔직히 우리가 먹은 게 뭐 있어요? 킹커티에 호떡 하나, 키터키에 도넛 하나, 국수 쬐끔! 1인당 한 그릇도 먹은 게 아니잖아요.
갈치를 먹으러 한번 가볼까요? 이제 제발 밥을 먹어봅시다. 맛있게. 네. 네, 오늘 갈치골목 한번 또 튀겨 먹어요. 네. 자, 여기가 드디어 네. 갈치골목. 갈치골목. 아, 남대문시장 갈치골목은 너무 유명하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유명한 게 아니고요. 일본인 분들이 그렇게 많이 찾으셨던 거죠. 무조건 분이에요. 가는 거죠. 네, 무조건, 무조건 가는 거. 근데 네. 갈치 좋아하세요? 저 갈치 밑에 깔려 있는 무. 아, 경쟁자가 생겼습니다. 네. 네. 왜냐면은 무를 떠서 무랑 밥을 먼저 비벼요. 아. 그렇게 비빔밥이 되잖아요. 그에다가 살을 딱 얹어가지고 국물을 싹 얹어가지고 촥 먹으면요. 가서 남아내진다고. 먹어. 가서 먹어. 가서 먹어. 안녕하세요. 나는 어디 가지 맨날? 히랍도 가고. 응? 아니 휴대폰 놓고 다니면 안 되잖아. 아무리 우리나라가 안전하긴 하지만 안 바빠요? 네, 안 바빠요. 안 바빠요. 아 그래요? 그래 오랜만에 전주 가자. 안녕하세요. 자 구이를 하나 드시죠. 그래. 갈치조림이 애석하게 2인분부터 시작이네요. 아싸. 모둠 하나, 갈치조림 하나. 네, 청국장 갈치. 먹을래? 형이 얘기했었네. 청국장까지. 네. 갈치조림 2인분에 청국장 하나에 모둠 생선 구이 하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와. 와. 어머머. 이야. 아, 근데 비주얼이 너무 예쁘다. 아유, 예뻐라. 이게 아름답지 않아요? 이런 거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칼집을 사라라라락 하고 든 다음에 숟가락이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싹 들어가지고 여기 제일 두툼한 살은 누구한테? 엉아한테. 맛있겠다. 무 필요하시다고 그랬죠? 무를 주세요. 오, 잘라주세요. 데이트 안 해봤어요? 아, 형은 지금 아이반이랑 바람났잖아요. 오, 눈매가 되게 매서워요. 어? 아, 그 남대문에 이 갈치조림 골목 제가 발견하고 옛날에 외국에서 친구들 오면 여기 항상 데려가요. 아 맞아요. 외국분들도 이 갈치조림은 참 좋아하세요. 맛있는 생선에 맛있는 양념이잖아요. 맞아. 빨개 보이지만 전혀 안 맵잖아요. 저는요 그래서 갈치조림 먹을 때는요 딱 올려놓고 물을 짜게 가지고 먼저 비벼요. 야 이렇게 해서 너 먹방에 대한 스트레스 없니? 네, 없어요. 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막 이원님 먹는 모습 너무 예쁘다. 예쁘게 먹으려고 예쁘게 먹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눈치채셨을지 모르지만 갈치조리집은 꼭 갈치 구이를 줍니다. 갈치구이 왜 주는지 아세요? 왜요? 꼬리 쪽에 얇은 부분이에요. 보통 이렇게 갈치조림을 하고 나면은 얇은 꼬리들 꼬 전 토막 이거는 살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바삭 튀겨서 주거든요. 이건 이제 뼈째 먹는 거예요. 그것도 발라 먹어요? 이거 왜 씹어 먹어도 돼요? 귀하게 자라가지고 엄마가, 맞죠. 엄마가 항상 발라주셔가지고 데이트할 때 남자친구가 이런 거 발라주잖아? 네. 심쿵해. 야 청국장 진짜 좋아하는데. 나 청국장 너무 좋아하는데. 야 아, 이렇게 해서 청국장 먹어야 돼요. 갈치조림 맛있어요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청국장도 너무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여기 사실은 남대문 갈치골목 식당은 다 맛있어요. 자기가 특별히 또 맛있는 가게들이 하나씩 있더라고. 근데 여기도 너무 맛있고 이 앞에 호남, 호남. 식당도 좋고. 저는 호남에 많이 갔었어요. 나는 처음에 네. 희락을 갔어. 아 와 우와. 이 살 뭐예요? 가자미? 선물이에요. 살 발라줘서 고마워요. 아 아니에요. 별 말씀이요. 가자미 특유의 이 크리미한 맛이 있어요. 와, 사장님 전화 받으세요. 난 생선 먹으면서 항상 그런 질문이 있었어. 어떤 질문이요? 같은 바다에 비슷한 사이즈에 비슷하게 생긴 생선들인데 맛이 왜 다 다를까? 먹는 것도 비슷할 텐데. 그러니까. 근데 하긴 형이랑 나랑도 맨날 같은 거 먹는데 좀 다르긴 하네요. 야, 요번 거는 병어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생선 중에 하나가 또 병어. 병어예요. 혹시 병어의 영어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바틀피쉬. 버터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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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어가 고소한 맛으로 따지면 진짜 끝내주거든요. 싹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쫙. 진짜 잘 바르지 않나요? 이런 걸로 콧뚜리 하나 해라. 이렇게. 응, 콧뚜리. 아, 나 큰일 났다. 어떡하지? 왜요? 먹을 게 또 많을 텐데.
남대문 시장. 오늘 못 먹었던 것 중에 아쉬운 거 뭐 있어요? 저쪽에 칼국수. 그러니까 남대문 시장 와서 칼국수를 안 먹고 온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먹어요 그럼. 그럴까요? 남대문 맛있게 드셨죠? 남대문을 열어라. 아 그때 우리 생각나가지고 그 노래가. 남대문을 받아라.